네, 안녕하세요. 만나 반갑습니다. 준혁입니다. 지수가 지금 양봉 3개를 띄웠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 저는 여기서 숏을 때린다고 했잖아요. 요 갭자리 여기 오면 숏을 때릴 거예요. 종목의 특성상 요 갭을 메우는 특성이 있어요. 이쪽으로 갭이 있으면은 갭으로 끌려가는 습성이 있어요. 프로그램도 한 역할을 하겠죠.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알고리즘도 한 역할을 하고 뭐 개미들도 많이 사고 세력들도 많이 요 갭자리는 강한 지지와 저항이기 때문에 많이 이쪽으로 주가가 빨려 가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갭을 띄어서 여기 딱 뜬다 그러면 분봉을 보고 숏을 때리겠죠. 분봉을 보고 여기서 숏을 모아갈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숏을 잘못 떼게 되면은 요런 거할 수도 있어요. 사실 코로나 때 보면은 요런 구간 애매한 구간 숏인지 롱인지. 근데 요때는 조정의 끝자락에서 투매였고 사실 여기도 뭐 하락 조정은 아니지만 기간 조정을 한 구간에서 빠진 거기 때문에 아직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고 저도 요번에 숏을 한번 때려보고 우선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숏을 때리고 만약에 안 빠지더라도 올라가더라도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를 잘 맞춰놓으면 눌림에 조정은 오기도 와요. 여기는 강력한 지지와 저항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우선 월봉이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 잡기는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여기 기점으로 살짝 올렸다가 빼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우선은 볼리저 밴드로 보면은 지금 20에 2잖아요. 여기를 이탈하면 안으로 들어와요. 거의 이탈한 경우 거의 없는데 이탈하면 안으로 들어오는 습성이 있어요. 주가가 이런 경우죠. 이탈하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서운 구간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분할 매수를 담아두면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중단까지 가기도 하고 뭐 상단까지 가기도 하고. 근데 이거보다 각도가 더센거 같네요. 코로나 때보다. 그래서 종가선을 한번 볼까요? 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종가선 차트로 보면 굉장히 세죠, 각도가. 약간 꺾인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렇게 가서 갭자리 메우고 빠질지. 근데 이평이 21선이 꺾여 있기 때문에 뭐 가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뭐 꺾여 있긴 했는데 여기서 역회전 숄더가 나오긴 했네요. 이렇게. 근데 아직 그런 그림이 없죠. 역회전 숄더란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갭자리 기준으로 갔을 때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포지션 들고 있지 않고 여기만 노리고 있어요. 이쪽 안으로 들어오면 숏으로 한번 대응해 보겠다. 경기 침체가 올지 않을지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당장 오지 않겠죠. 이거는 경기 침체 기대감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질지 여기를 아무튼 비비긴 비빌 거예요. 올라가도 끌어당기고 갭자리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